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가 너무 그 부담될 정도로 자주 들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도 마음도 좀 많이 변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집단 코로나 블루 또는 우울증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공간이 작은 데서 머물다 보니까 또 몸도 마음도 좀 변하게 되잖아요. 어머니들은 좀 어떠세요? 좀 많이 변하셨을 거예요. 아침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나 열심히 나가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헬스도 해야지. 근데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이왕이면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하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서 하는데 효율을 조금 더 높이려면 시간대는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세요 하는 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동작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침 5시에서 6시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열심히 태양체위 12 동작이 있거든요. 그걸 땀이 날 정도로 하면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몸매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코로나 블루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밝아지고 꽃처럼 환하게 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라 5천 년 전부터 이어오는 이론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우아하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돼요. 대장을 좀 싹 비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 권하는 바고요. 물을 드실 때는 어금니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8시에서 10시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0시에서 12시까지는 그냥 일과 보시고요. 12시에서 1시까지는 노폐물이 많이 나가니까 점심 드시고 나서 좀 이렇게 뛸 수 있는, 아니면 8일에도 막 움직일 수 있는 이거를 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6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운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피로도 풀리고 체지방도 좀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 너무 바빴어 이러면서 밤 9시 반에서 늦은 시간에 열심히 달밤에 운동하면 허리도 나가고 부종도 생기고 혈압도 불안정해서 숙면을 못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11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야지. 낮의 열량회로는 그냥 활동을 위한 거고요. 밤의 열량회로는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돌아요. 성장 호르몬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때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주무신다 생각하고 11시에서 5시까지는 숙면, 꿈꾸지 않고 푹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면 24시간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는데요. 새벽 5시에서 6시가 제일 좋고요. 12시에서 1시,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열심히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동그라미 시간표 세 나라의 어린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우리 어른들도 해도 되네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활용을 다 하고 나서는 24시간 내내 또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서 뺄 수 없는 게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호흡하지 않아 이러면 생명의 줄이 마감이 되니까요. 저처럼 신발을 좀 벗으시고요. 호흡법부터 좀 활용해 보셨으면 해요. 자, 제자리에 그냥 쓴 상태에서요. 신발은 그냥 벗으시고요. 양손을 배 위에 얹고 숨을 마실 때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자, 다시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이 나가게 해보세요. 지금 막 보여요. 어떤 호흡을 하고 계신지. 자, 이거는 내 몸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를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숨을 마셨을 때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들어가는 건 태반에 있을 때의 태식호흡이라 젊은 상태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고요. 35이나 6을 넘어가면 역호흡을 해요. 여기가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이면서 목 뒤 어깨 쪽이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마실 때는 배가 옆에서 보시면 풀로 보이시나요? 한 임신 7, 8개월 정도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게. 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젊어지는데요. 아,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때 호흡을 보실 때 이렇게 해서 쇄골이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쇄골 호흡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질병 호흡이다. 그러면 내가 폐가 좀 약해졌구나. 소화기 계통과 노폐물 내보내는 데가 좀 약해졌나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화냐면 야구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잠깐만 숨 좀 고르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숨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이 이렇게 고요하게 내려가게 되는 건 감정을 고요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숨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했으니까 몸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저 춤추실 때 같이 이렇게 막 움직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댄스 스포츠 할 때 이렇게 발가락 막 움직이셨잖아요. 발가락의 움직임이 뇌 움직임과 직결돼요. 그래서 양 발을 붙여보실까요? 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괜찮으시면 신발을 벗으시면 좋고요. 엄지발을 꽉 바닥으로 도장 찍듯이 찍고요. 네 개의 발가락을 들어요. 아우, 발가락을 예쁘게 닦았는데 예, 좀 지저분해 보이면 어떨까 고민이 되네요. 다시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분리해서 딛는 게 돼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다시 엄지발을 내리고 새끼발가락을 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을 들다 보면 이게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원치 않았는데 몸이 이렇게 메꼬이기도 하는데요. 엄지라는 명령어를 엄지 발가락의 위치에 정확하게 했는데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건 일상에서 내가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지 못하게 돼요. 아, 일어나야지 이랬는데 내 몸인데 안 일어나지고, 아, 먹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안 스톱이 안 돼요. 아니, 저는 새끼 발가락을 올리려고 하니까 새끼 손가락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여기 발가락이 어딘지 알고 단어도 아는데 안 될 때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반대로 뇌기능도 활성화되면서 자, 팁으로요. 항문 괄약근 조여보세요. 꽉 조여져요. 요실금에도 도움이 되고 장을 수축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스쿼트 하면 애플 힙 유명하죠. 거기다가 목 뒤 어깨까지 좀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을 할 텐데요. 엄지발가락을 꽉 찍고 새끼발가락을 든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져보면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리 안쪽이 이렇게 노화되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걸 잡아줘요. 예, 그래서 고관절, 무릎, 발목을 젊게 만들고요. 지방도 좀 태워야 되겠다 이럴 때는 숨을 마시면서 드시되 팔이 머리보다 위로 해서 새끼 손가락을 위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쉬면서 내려요. 다시 마시면서 들고 새끼 손가락을 위로 내쉬면서 내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자, 이제 손을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드는 건 감정이 긴장된 상태. 약간 너무 과할 수 있는 상태니까 팔꿈치 쭉 펴서 위로 내쉬면서 내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엉덩이가 벌어졌다 수축하면서 애플힙이 되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뒤로 가게 하면 무릎과 발목까지도 강화될 수가 있고요. 팔을 위로 들게 되면 목 뒤 어깨 쪽이 강화되는데 손은 다른 부위와 다르게 받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의 무게보다 8배의 부하를 느끼게 돼서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화가 되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 에콜스 스쿼트는 이 방법을 다 잡아주게 됩니다. 네, 선생님 손을 들었을 때 손의 모양을 좀 보여주세요. 손이요? 아무래도 손이 그냥 대충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쫙 새끼손가락을 안쪽으로 해서 뒤로 젖히는데요. 배꼽이 다 나올 정도로 예, 팔을 완전히 든 상태에서 예, 안 가. 내쉬면서 그러니까 내려보세요. 새끼손가락은 안으로 접는 모양을 하면서 새끼손가락은 펴서 더 뒤로 찍는 듯한 느낌이 중요한데요. 이 약간 손가락이 손가락으로 별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을 풀면 복부 아래쪽이 이완돼서 쭉 처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 배가 쑥 들어가면서 마치 날씬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네.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거를 아까 하나 하셨는데 저희는 앉아서 이것만 해도 약간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팔을 머리 위로 든다는 건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몸매를 관리하는 방법이 되니까요. 이제 좀 편안하게 앉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매트를 좀 갖고 앉으셔도 좋고요. 댁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좋아요. 같이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또 저희가 해야 됩니까? 네. 같이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요. 아까 이제 팔 다리 들면서 쭉 팔 들고 움직이면서 좀 힘들었다 이런 분들은 팔꿈치를 X자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는 실내에 있다 보면 활동량은 적은데 막 먹고 싶다. 뭔가 너무 먹고 싶은데 조절이 안 돼. 그럼 이 동작이 도움이 돼요. 윗팔은 내리고 아래팔은 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때문에 긴장된 부위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손가락을 완전히 벌리고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윗팔이 2톤이라고 생각하고 꽉 누를 때 오 좋아요. 이렇게 안 내려가져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이때 팔꿈치가 교차된 상태에서 위에서 2톤으로 누른다고 생각하고 쭉 올라가시고요. 다시 이제 밑에 팔이 2톤으로 받치는 거예요. 내려와 보세요. 네네.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면 목대 어깨 쪽 있는 데가 좀 풀리면서 특히 방아쇠 증후군, 손목이 아파요, 뭐 팔꿈치 아파요 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 동작만으로도 우선은 목대 어깨 쪽이 좀 편안해지고요. 손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뇌. 그래서 뇌 기능도 향상이 돼요. 그래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면 도움이 되는데요. 손, 발 다음에 몸에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제3의 뇌라고 하는 데가 바로 허벅지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근데요 김승희 씨가 제대로 못 하셨어요. 혁신 씨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양팔을 겹쳐서 들고 있는 네. 것처럼만 네. 보이는데 이게 아래 위로 힘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네. 네. 제가 한번 잡아드려볼게요. 네네. 승희 씨 먼저. 네,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네. 아래 위로 힘을 주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아니 지금 백승희 씨는 손목만 겹치셨거든요. 제가 씨름 선수시라 팔을 좀 걷고. 예. 저 손목만 겹쳐도 도움은 되는데요. 아, 네. 손목을 한번 눌러볼게요. 내려가 보세요. 오. 이 정도면 손목 여기서만 하셔도 되는데요. 위로 들어보세요.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제가 힘이 더 센가 봐요. 이렇게 부부끼리 같이 하셔도 돼요. 아~ 네, 그래서 버티면서 올라가면 등 뒤 복부까지 강화가 되고요. 자, 내려가 보세요. 버티면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제가 씨름 선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네, 부부끼리 같이 하시면 같이 하는 분들은 서로 온몸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돼요. 사소한 것 같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으니까요. 창피하지 않으시면 걸으실 때도 계속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창피하긴 하네요. 걸을 때는. 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허벅지를 좀 강화시켜 볼 텐데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쓰게 되면 허리, 무릎, 발목에 무리가 오죠. 허벅지를 배 앞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 네. 허벅지가 배에 안 닿는데. 이게 지금 에어백이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숨을 내쉬면서 하복부에 힘을 바짝 주고요.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발끝을 드는 거예요. 발끝을 들어보세요. 예, 발끝이 바닥에 닿게 뾰족하게 만드시고 자, 그럴 때는 아내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일어나 보실까요? 네네네. 힘드네. 네. 네. 아내분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무릎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등을. 아~ 네. 등을 밀어주시면 해보세요. 아내분은 무릎이 강화되고요. 남편분은 복부와 등이 바로 펴면서 자세도 바로 되지만 땀 막 흘리시거든요. 네네네. 이게 막 뛴 것 같은 운동 효과가 있어요. 야, 네. 댄스 스포츠 할 때보다 땀이 더 납니다, 지금. 그렇죠. 힘들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좀 아쉬우니까 아까 팔 운동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무릎 바깥쪽을 밀어요. 그때 발끝은 1cm만 살짝 들고요. 손가락을 완전히 쫙 펴보세요.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고 팔을 안쪽으로. 그러면 무릎과 고관절이 다 자극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한 10초 참아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죠. 아니, 뒤꿈치가 안 늘어지는데요. 예. 자, 그다음에 안쪽으로 가져와서 등을 펴고 발끝을 들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목 안쪽부터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까지 강화되면서 하복부가 강화되는데요. 이렇게 한 10초에서 1분만 하셔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럼 한 명으로 어려우면 네. 두 명이 같이 도와주면 돼요. 아내분은 진짜요? 뒤를 밀어주시고요. 큰일났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났어. 팔꿈치로 여기를 잡기 어렵다. 아마 남자분들 많이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팔 아래로 잡는 거예요. 아, 좀 낫네요. 예, 아, 낫네요.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복부는 덜 수축이 돼요. 아. 그래서 발끝을 들고, 예, 발끝을 들고, 하복부에 힘주고. 자, 이렇게 30초가 하나, 둘 해서 참으시면 되고요. 팔을 안쪽으로 해서 팔은 바깥으로 밀려고 하고, 무릎은 안쪽으로 모으세요. 더더더더. 예, 이렇게만 하셔도 다리 안쪽부터 허벅지까지 강화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땀이 이게, 막 뚝뚝 떨어지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땀이 지금 흘리는데 이게 앉아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오, 이게 힘도 밑에 쪽으로 힘이 꽉꽉 쪼여진 느낌이 있고. 아, 좋네요, 요새. 아니, 홍주 씨도 한번 해보시죠.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허벅지 씨름을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면 네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끝 드시고, 네. 뒤꿈치를 들어서, 예, 팔꿈치 안쪽으로 다리 바깥쪽을 제가 밀어드릴게요. 밀고, 항문과, 오, 잘하세요. 괄약근을 조이시는데 주먹을 쥐면 에너지가 순환돼서 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주먹을 펴서 버리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에너지를 모으려고 꽉 쥐고 있고요. 하나팁은 밥 먹을 때 살 빼려면 주먹을 풀고 드셔야 돼요. 등을 밀어주세요. 네. 자, 미세요. 등기를 더더더. 네네. 더더더 밉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무릎을 밀었을 때 안 움직이셔야 되고요. 이 팔을 안쪽으로 하는 거는 등 뒤쪽의 근육을 다르게 쓰게 되고요. 하복부까지 강화되니까 특히 여자분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랫배 힘이 없어 이러면 많이 도움되세요. 밀어보세요. 다리 안쪽으로 모으셔야 돼요. 더 모으세요. 더 모으세요. 자, 발끝 드세요. 항문 괄약근 조이세요. 턱 당기세요. 팔은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잡다한 생각들이 지워져요. 예. 두 분 다 너무 잘하세요. 아니,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거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안 썼던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 안쪽 근육은 나이가 들면 이게 유연하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건 내가 그동안 안 썼던 근육을 써서 젊게 만드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허벅지 바깥쪽 근육도 중요하지만 허벅지 안쪽 근육을 만들어주는 중요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다리 안쪽 근육을 만들면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강화되니까 요실금, 치질, 치루 다 도움이 좀 되시고요. 그리고 하복부를 수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안쪽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또 더 좋은 게 홍주 씨가 뒤에서 무릎을 밀어줬잖아요, 허리를. 네. 딱 피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자세가 네. 고정된다는 느낌. 네네. 그러면서 지금 되게 시원합니다. 허리 그쵸. 쪽하고 이쪽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막 땀을 흘리시잖아요. 제가 수건을 살짝 준비했는데요. 네. 땀 흘리고 나서 같이 조금 뭔가 냄새에 맡기는 조금 민망하다 이러면 이제 수건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두 분 자리에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샤워하고 나서도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 스케줄을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개인 스케줄을요. 샤워를 하고 막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닦으면 효과가 좀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섯 번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나면 땀이 쫙 나거든요. 그러면 수건 그냥 하나 잡아보실까요? 수건이 없으면 그냥 끈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등 뒤로 가져가서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하죠? 그냥 네. 하는 것보다는 어깨를 꽉 누르시고요. 옆구리로 당겨서 누르고 몸을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팔 있는데 힘이 들어가고 등 있는데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아하게, 약간 끈끈하게 천천히 하면 이게 마사지도 되고요. 이게 안 돼. 선생님, 지금 백승일 씨에게는 수건이 짧은 게 아닐까 싶은데. 아내분의 힘이 꼭 필요한 두 분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네요. 아니 이게 저도 이게 안 넘어가죠, 뒤로 이게? 키에 뒤에서 따라 잡으시면 돼요. 저분은 샤워 타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도 괜찮고요. 네. 우선은 이건 손을 아니, 빼서 아래에서 잡으시면 돼요. 아래에서 잡아서 심각한데요? 예, 천천히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아래로 가면 이 오금 있는 데가 저리면 허리, 무릎, 발목이 다 약해질 수가 있어서요. 수건으로 약간 당기고 밀면서 한 10초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밀고 손은 앞으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등이 굽어지지 않게 펴진 상태에서 자 엄지발끝 찍고 새끼발가락 드는 거 그대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샤워하고 나서 뭘 기대하세요? 체취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막 많은 걸 전해드리려고 속사포로 막 얘기해서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 안쪽에 넣고요. 팔꿈치를 몸 옆에. 아, 이거 좋다. 예. 이게 생각보다 체취를 없애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몸 냄새를 줄이는 게 효과. 네, 이거로는 조금 약하고요. 아, 네. 그 안에서 그냥 수건이 없으면 주먹으로 쥐고 해도 되는데요. 이게 마사지도 되는데요. 맞아요. 주먹을 돌리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에서부터 옆구리와 팔 위쪽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몸에 붙으면 강하게 자극이 되고요. 팔꿈치를 떼게 되면 이게 좀 헛돌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안쪽에 넣고 돌리게 되면 여기가 몸에서 제일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데요. 예, 선생님 여기가 뭐 림프절이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시는데 네. 살짝 할 때 아프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이게 안 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다 아프실 수밖에 없고요.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자극하시면 오히려 순환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꽉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 닦을 때 막 이렇게 닦으시면 허리에도 안 좋으니까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그 위에서 발 아래 족공 있는 데 있죠? 아, 마사지. 거기를 네네. 아. 마사지를 하면서 약간 부드럽게 아하. 툭툭 털면서 하게 되면 사소한 건데 전신에 좀 이완 효과가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닦을 때도 웬만하면 허리에 무리를 주지 말아라 이런 뜻도 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수건을 이용해서 샤워하고 나서 한 1분 정도만 할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지금 네 가지 동작 가르쳐 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씩만 반복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아 제가 막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급해가지고요. 엄지 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새끼 발가락을 들어 올리시고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 이 되게 된 상태에서 엄지를 들었다가 새끼발가락을 들고 엄지 들고 새끼발가락 들면 우선 내 몸의 나이를 내가 점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우아하게 될 때까지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마시면서 팔을 위로 드시되 다리 안쪽에 힘을 바짝 주고요. 무릎을 발끝보다 뒤로 가게 팔을 머리보다 위로 해서 내쉬면서 내리게 되면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자극이 되고 나면 자리에 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가장 취약점, 목대 어깨 쪽 다 약하잖아요. 팔꿈치를 X자로 만들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되 이 톤의 무게를 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상체가 강화됐다 그럼 이제 하체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허벅지가 배에 닿게 억지를 해도 당기고 안 되면 도움을 받으세요. 아, 나 혼자 사는데요 이러면 벽에 가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벽을 밀면서 발끝을 살짝 들면 하복부가 수축이 되고요. 혼자 하면 또 좋은 건 방귀가 뽁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고 무릎은 안쪽으로 예, 서로 밀고 밀고 해서 부르락 떨릴 정도로 10초 버텼다가 다시 안쪽으로 해서 부르락 떨고 한 10초 정도 예, 하시고 샤워할 때도 조금 마사지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막 앞에 빨리 말씀드린 건 이 뒤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이 송장 자세예요. 아이고, 예, 이름이 좀 섬뜩하네요. 네. 이럴 때는 산스크리트어 인도어가 좀 도움이 되는데 사바 아사나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이거는 한나라의 구강도 한나라의 노숙자도 행복한 날도 불행한 날도 등을 대고 누워서 마무리해요. 삶을 마감할 때 뭔가를 가져가는 사람은 없고 나도 모든 걸 버리고 가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거 위해서 막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아주 쉽다는 거죠.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등을 편안하게 대고 누우시고요. 자, 허리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수건이라든지 모포를 좀 뒤에 대면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는 골반 폭으로 벌리고 목 뒤쪽이 바닥 쪽을 향하게 손은 몸에서 한 16cm 정도 떨어지게 하시는 거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삶 전체와 하루 전체를 점검하는 거예요. 일어나실 때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한쪽으로 똑바로 일어나게 되면 예, 조금 편안하게 척추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 일어나서 하는 그 자세부터 송장 자세를 아침 저녁에 한 1분 네. 30초 해보셨으면 해요. 고요한 명상음악 틀어놓으시면 훨씬 네, 더 도움이 되겠네요. 될 수 있어요. 네. 네. 원정혜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